한 잔 치 먹고 싶다 바로 마. 자. 와, 여러분 이 한 잔 와 진짜. 여러분 제가 요리를 하도 많이 해 먹다 보니까 불쑤시개가 한 개도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와 가지고 불쑤시개용 나물을 좀 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얼마나 추운지 턱이 얼어붙었습니다. 말이 안 놉니다. 일단 자, 불쑤시개 한 집 물로 메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다시 저녁이 되었습니다. 와, 날씨 춥고 이래가지고 불부터 지피고 시작할게요. 아, 확실히 겨울에는 장작불을 지펴야 온기가 있습니다. 와. 날씨 춥다고 집에 움츠러만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날씨 추워도 해물꾼 해물어야죠. 오늘 맛있는 닭고기를 특별한 방법으로 구워가지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대로 날 춥다고 편한 거 안 합니다. 자,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합니다. 맛있는 거 먹을 때는 그만큼 고생을 해야 맛도 두 배가 됩니다. 자, 갑니다. 날씨가 추워가지고 화로에 불 좀 올리겠습니다. 아, 지금부터 추워지기 시작해서 마이너스 15도까지 떨어질 거거든요. 장작불 하나 지피고 그리고 화로 한 개 지펴놨습니다. 아, 아, 오늘 표치 너무 좋아가지고 이 표트에다가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아, 한번 사용한 이 맥반석은요 이렇게 깨끗하게 한번 삶아가지고 살균 소독하고 이 기름기를 없애주면 됩니다. 이 몸에 좋은 맥반석을 달궈가지고 닭을 익힐 겁니다. 자, 돌 올라갑니다. 돌 위에 수추 한번 더 얹어줍니다. 아, 닭발굴 오랜만에 해보는데 잘 될란지 모르겠네요. 자, 한번 해봅시다. 닭발굴 안 얼었습니다. 뭐 빼가지만 타고 넘어가면 됩니다. 이러면 막 닭고기 특유의 잡내도 없어지고 막 딱 좋겠죠. 30분 정도 이 돌을 달궜거든요. 자, 돌을 밑에 깔겠습니다. 냄비 밑에 깔아가지고 이 돌이 시커멓다고 해서 고기가 시커멓게 되진 않습니다. 절대 그렇게 안 되니까요. 나중에 한번 보십시오. 자, 잘 달군 맥반석 위에 솔잎을 깔아줍니다. 자, 이 고기에 솔향이 촉촉하게 배기도록 해야 됩니다. 밀가루하고 이 맥주로 이 샤워한 이 닭고기를 넣습니다. 와, 벌써 뭐 소리가 진짜 물 한 방울 없이 닭고기를 익힐 수 있거든요. 자, 나머지 돌을 여기 올려줍니다. 이 맥반석의 좋은 성분과 솔향과 그 다음에 이대로의 증성이 막 이거는 뭐 아무 봐도 맛있는 이 각이다. 그냥 막 마지막으로 솔잎을 한번 더 덮어줍니다. 뚜껑 덮고요. 야, 수디로 올라갑니다. 아. 자, 요렇게 해가지고 한 30분 정도만 푹 익히면요 진짜 맛있는 닭고기 허럭이 완성됩니다. 자, 수증기가 빠지지 않도록 한번 더 눌러줍니다. 자, 여러분 약속의 시간 30분이 지났습니다. 자, 과연 설레입니다. 기분이 납니다. 짠! 솔향이 진동을 합니다. 아, 밑에 딱 깔고 솔잎파리 딱 밑에 깔고 오! 비주얼 제발 그럴 일 없지요. 약간 색깔은 약간 노릇노름해야 맛있게 보이는데. 자, 봅시다. 아, 완전히 뭐 다 빠졌지 뭐. 기름이 쫙 빠졌지 뭐. 와, 노릇노릇하네 뭐. 닭껍질이 노릇노릇해야 맛있습니다. 이, 다 익긴 다 익었는데 노릇노릇한 닭껍질을 위해서 한 번 더 익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느낌 아시죠? 노릇노릇한 이 느낌, 이 껍질의 바삭함을 위해서 제가 이 숯불에 한번 더 익혔습니다. 야, 비주얼 살아있습니다. 완전히 막
자, 오늘 풍주는 많이 들릴 겁니다. 와, 바람이 너무 많이 분대.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파가 아무리 매섭게 몰아쳐도요, 이대로의 열정을 막을 수 없습니다. 야, 이 좋은 안주 식을까 싶어서 걱정입니다. 빨리 소주 한잔 따라놓고 고기 한번 먹어볼게요. 오늘도 경남의 향토기업인 무학에서 제공한 이 좋은 데와 함께 오늘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직장인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한주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 자, 자연인, 가자! 정성이, 아이고, 이만저만 아닙니다, 이거. 여러분, 이 노릇노릇하게 익은 닭 껍데기부터 먹어볼게요. 와, 이거 뭐 기가 막히죠? 와, 이거 뭐. 와. 튀긴다. 와, 이대로가 먹어본 음식 중에 최고입니다. 와, 진짜 이제 뭐 매번 최고지만은 진짜 최고입니다. 와, 이 소울향하고요, 마지막에 맥주를 한번 살 적셨잖아요. 이 맥주향하고 후추하고 소금간하고 거의 진짜 잘 어울립니다, 진짜. 와. 와, 거의 어릴 적 참새구이 먹는 맛, 그런 맛도 나는데요. 한 번씩 이솔 이파리가 닭에 붙어가지고. 와, 식감 찔린다, 와. 혼자서 다 먹겠나, 이거, 와. 껍데기는 바삭하고 고기는 촉촉하고, 아, 추운 날에 고생한 보람이 있습니다. 아무리 추워도 이대로의 힐링의 끝은요 없습니다. 자연인, 가자. 와, 술맛 좋네. 고기 비주얼 바로 살아 있습니다. 와, 치코바의 소금구이하고 똑같습니다, 진짜. 와, 맛이 없을 수가 없어요, 정말. 바람 진짜 매섭게 부네, 와. 와, 여러분, 이거 한 점, 와, 진짜, 어떻습니까? 손에 막 기름 묻혀가면서 제가 먹어도요, 진짜, 이 잔사가 끊이지 않는 맛입니다, 진짜, 이거. 와, 이게 솔향이, 와. 솔향이 너무 좋아요, 와. 이 비주얼. 이거 웃자깁니까, 이 비주얼은, 얘. 아, 진짜. 목마르니까 한잔 할게요, 와. 이대로의 자유로운 삶에는 끝이 없습니다. 자연인, 가자! 맛이 없을 수가 없다, 진짜.